난 항상 크리스마스엔 뭔가 특별한 것을 꿈꿨다. 하지만 나에겐 언제나 그건 그냥 꿈이었다. 그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빨간 날들과 다를 게 없었다. 난 알카리성 라듐 방사능 단순천이며 신경통, 두풍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어느 온천 휴양지에서 자랐다. 뜨거운 물, 건달, 깡패, 양아치, 그게 전부인 곳이었다. 온천물 45도면 계란이 익고 50도면 닭이 익는다.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오직 무대뽀 건달뿐이었다. 저 자식은 온천파 똘마니 방석도 일명 돌대가리다. 난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. 용감한 경찰이 돼서 저 돌대가리 새끼를 우리 온천 마을에서 반드시 깊이 꼭꼭 몰아내리라. 그녀의 이름은 허민경. 로얄 볼링장에서 일한다.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다. 왜 또 전화기 꺼놓고 안 받아? 또 어디 불났어? 아, 이 새끼 왜 우리 맘 보면 거품 없는 지랄이야, 씨. 아, 우리 하고 무슨 얘 이런 저태요? 맞아, 맞아. 똘마니 성경이야. 아, 그냥 귀엽게 봐주자. 아니, 귀엽게 봐주긴 뭘. 아, 형님은 저런 민숭민숭한장하고 뭐가 재밌다고. 겨울 아니냐, 임마. 왜 옆구리가 허전하신 거요? 허전하면 자기만 허전하나?
이 자식은 온천파 두목 방석도. 18년 전 펄펄 끓는 물속에 나를 집어던진 그 깡패놈이다. 이 돌대가리 새끼 한번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라, 응? 죽었어 아주. 야, 니네 형 괜찮겠냐? 괜찮아 괜찮아. 맨날 좆터지고 다니는데 뭘. 아마 지금쯤이면 파출소에서 한바탕 하고 있을걸? 근데 나 여자친구 언제 소개시켜줄 거냐? 아이 힙세 은근히 졸라 밝혀요. 너 이렇게 밝힌 거 니네 엄마도 아시냐? 그래도 내가 너 다 배려한다고 그러시지. 맞아. 야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며. 니가 나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. 너 씨, 너 나랑 같은 반 데뷔 전부터 공부 졸라 못했었잖아 씨발놈아. 뭘 바래 씨. 산타 마을에 한 산타가 있었어. 정력이 엄청난 산타였는데 이 산타 부인들을 닥친 대로 막 따먹는 거야. 아 그래서 딴 산타들이 다구리를 놔가지고 이 산타를 산골로 쫓아냈거든. 쫓겨난 카사노바 산타는 그곳에서 섹시 허기진 과부댁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야. 둘은 만나자마자 환장을 하는 거지. 비닐하우스, 동굴, 물속, 배우. 그저 닥치는 대로 발라당 자빠질 수 있으면 다 자빠지는 거야. 내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산타도 남자라는 거야. 엑스마스. 즉 섹스마스. 크리스마스냐 아닌거거든. 야 그치 니들 1년 12달 중에서 딱 하루 섹스를 해야 된다면 그 어느 날이겠냐? 설날? 단오? 추석? 바로 크리스마스 밤이야. 야 먹자. 난 니가 경찰이 됐을 때 진짜로 자랑스러웠거든? 내가 이제 억울한 일 있으면은 너한테 달라가면 되겠다. 나 이제 기준표가 되겠구나. 어? 경찰아 미안하다. 그 새끼 언젠간 내 손에 아작난다. 어? 크리스마스 전에 그 돌대가리 새끼 반드시 기필껏 내 손으로 그 빵에 잡아놓을 거야. 그리고 말이야, 나 무시하는 놈들 언젠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야. 지금은 내가 비록 그 탈 내가 존나 호순아 호순입니다. 호순이 쓰고 내가 생출하고 있지만 나의 미래는 밝은 거야.